친구들 까꿍 안녕. 루피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장난감은 토미카 하이퍼레스큐 드라이브헤드 3호 화이트 호프 구급차예요. 자, 그럼 루피와 함께 얼른 살펴보러 가볼까요? 고고! 자, 먼저 이 제품에 포함된 드라이브 배지예요. 자, 친구들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기어에 장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1호부터 짠짜라잔 바이퍼 1호 슝 옆부분 뒷부분 그리고 옆부분 자, 윗부분도 살짝 보여줄게요. 짜자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들면 머리가 쏙 이렇게 나와서 친구들 자, 그러면 2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호도 앞부분은 이렇게 옆부분 뒷부분 짠 윗부분도 보여줄게요. 자, 2호보다는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이에요. 이 부분을 들어 올리면 얼굴이 쏙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워커 비클 모드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몸통 부분부터 자, 몸통 부분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맞닿게끔 짝 소리가 날 때까지 꺾어주고 다리도 꺾어주고 아래로 꺾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 부분부터 먼저 완성시켜 볼 건데 왼쪽 다리부터 자, 그대로 이 부분에다가 쏙 오른쪽도 그대로 쭉 이 상태에서 발 부분, 아래 발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발을 꺼내줄게요. 자, 누르면서 꺼내주고 무릎 부분도 하나씩 앞으로 짠! 일단 다리가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팔 부분도 연결시켜 볼게요. 먼저 왼쪽 팔 부분, 빨간색 부분을 누르면서 일단 이 부분을 꺾어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누르면서 발 부분 꺼내주고 앞쪽으로 돌려주면서 한 부분 꺼내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눌러주면서 연결해주고 팔 내려주고 돌려주고 손 부분도 쏙! 자, 팔 부분도 완성했어요,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를 한번 해볼까요? 루피는 1호. 1호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슉! 상처! 머리 부분을 들어볼게요. 짜자라잔! 머리 부분이 쏙! 이제 무기도 한번 장착시켜 볼게요. 오른쪽 발에다가 장착했어요. 우와, 멋진데요? 한번 돌려볼까요? 슉 쭈쭈쭈쭈쭈쭈쭈 다시 앞으로 쭉. 자, 그러면 이제 등 부분을 자, 등 부분 보이죠, 친구들? 이 고정 파츠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결합시켜주고 여기 그대로 이렇게 쭈쭈쭈쭈 짠짜잔 무기를 등에다가도 장착해봤어요, 친구들. 자, 이렇게 해서 워커 비클 모드로 완성! 2016년도 화이트 호프와 비교해볼게요. 슝! 짠! 먼저 어깨 부분이 마크가 달라요. 앞쪽으로 한번 당겨볼까요? 일단 머리 부분의 디자인도 조금씩 다르고요. 자동차 디자인도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하얀색,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검정색과 회색으로 되어 있네요.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흰색이고요. 진회색이고 무릎 부분도 다르고 드라이브 헤드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네요.
뒷부분도 한번 볼게요. 무기는 일단 똑같아요. 자, 슉!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자, 2016년도 구급차 모델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옆부분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뒷부분도 슉! 옆부분 다시 그리고 윗부분 안 보여주면 섭섭하겠죠? 자, 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올해 것도 루피가 지금 워커 비니클 모드인데요. 촬영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먼저 뒤쪽에 있는 무기를 분리해 주고요. 다시 돌려준 후에 머리 부분은 안쪽으로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팔 부분부터 잡아줄게요. 왼쪽 팔 부분부터 어깨 부분을 옆쪽으로 꺾어준 다음에 손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바퀴 부분이 바깥으로 향하게끔 돌려준 후에 그대로 접어서 옆으로 쏙! 반대편도 보여줄게요. 자, 어깨 부분 옆으로 접어주고 손 부분 안쪽으로 넣어준 후에 자, 바퀴 부분이 바깥으로 향하게 해주고 그대로 쏙!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발 부분 자, 발 부분을 일단 아래쪽 발을 잡고 발을 슉! 반대편도 똑같이 그대로 쏙! 넣어주시고요. 무릎 부분도 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이 회색 부분, 진회색 부분을 그대로 쫙! 꺾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맞닿게끔 그래서 자, 발부분 꺾어주고 이렇게 옆부분도 꺾어주고 슉! 이 부분 결합해주고 그런 다음에 무기도 장착시켜줘야겠죠? 자,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슝! 맞춰서 결합 짠짜라짠 자 어때요? 앞부분이고요 옆부분 그리고 뒷부분 다시 옆부분 자 윗부분이에요 짠. 자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화이트 오프를 만들어보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 드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갈 친구들 그럼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